을지 면옥이 약간 좁은데요. 여기서 을밀대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평양 냉면의 그 원조라서 평양에 그림이 있네요. 제가 굉장히 많은 줄을 서가지고 먹고 나왔는데 지금 옛날 평양 대동강 철교도 보이고요. 그 사진들이 하나하나 여기 기록이 돼 있군요. 함경남도청 보이고요. 을지면옥 입구 아주 좁은 골목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있는 게 신의주 보통 학교. 자, 이건 또 해금강 사진이네. 자, 을지면옥 정상 영업합니다. 근데 이게 건물이 헐리기 직전인 것 같아요. 집집마다 전부 다 재개발하려고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 집만 살짝 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요, 충무로 72-2. 근데 여기 을지로 지금, 3가에서 5번 출구 나오면 됩니다. 여기서 저 입구에서 뭐 바로 옆이에요. 자, 저쪽은 을지로 방면은 보이는 거고요. 이쪽 뒤쪽은 청계천 방향입니다. 자, 여기 뭐 시내 중심지 있는 게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없지만, 이 아름다운 명물, 맛집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. 언젠간 또 좋은 데로 이사 가겠죠? 자, 을지 면옥이었습니다. 네, 을지 면옥에는 반찬이 물 생채가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김치를 달라고 해서 먹는데 조금 심심하네요. 네, 반찬이 아주 그냥 자극적은 아니고 이쪽 전통은 부드럽고 순한 맛. 원래 우리 한국 민족의 옛날 방식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면도 부드럽고 식감이 쫄깃쫄깃하니 괜찮은데 고기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입니다. 몇 군데 다녀봤는데 계란은 이 집에 처음 나오고요. 하여튼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.